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정신없는 이 물고기 있죠? 좀 마테이가 간 듯한 헤엄을치는 이 파란색 물고기가 아마존강에 있는 남미 페루에서 수입된 블루 칸디루라는 어종이에요. 이름이 좀 여러 가지예요. 블루 웨일이라고도 하고, 이제 약간 고래를 닮았다고 해서 블루 웨일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종류의 칸디루를 통틀어서 아수칸디루라고 하는데, 아마 아수칸디루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사람 잡아먹는 물고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시체를 파먹는 걸로. 실제 그 괴 소문의 주인공이 얘네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또 갖고 오게 됐는데, 이제부터 얘네 먹이 주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먹이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먹이는 이 동태포예요. 부침개 먹으려고 사는 건데, 얘네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지금 작거든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미꾸라지를 못 뚫어요. 원래 칸디루는 막 먹이를 뚫어 먹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꾸라지 주면 되는데 얘네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좁았는데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가 없는, 껍질 부분이 없는 이런 손질된 동태포를 주면 잘 먹어서 지금 이거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거 먹는 거 우선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떠다니면은 막 찍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포크로 고정을 해놨어요. 오, 역시 먹이 반응 좋아요. 굉장히 막 열심히 파먹고 있죠. 얘네가 막 상어처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헤엄을 치는데, 저렇게 먼 거리를 계속 유영을 하다가 냄새 같은 걸로 먹이를 발견하면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얘네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먹이를 찾지 않고요, 냄새 같은 거, 피냄새나 뭐 썩은 내나 이런 걸로 먹이를 발견을 하고, 수염이 굉장히 예민해서 원래 칸디루는 죽은 거 말고는 잘 안 먹는데, 얘네는 움직임 같은 게 감지되면 공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포크에서 빼버렸네요. 먹이를 굉장히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먹어서 이렇게 지금 먹다 보면은 저 뒤까지 갈 거예요. 근데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얘네가 고래처럼 머리에 구멍이 있거든요. 원래 생긴 걸로 치면은 블루 웨일이 아니라 블루 샤크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머리에 고래처럼 구멍도 있고, 이게 나중에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고기예요. 크면 자동으로 비만이 되는데 그때는 약간 고래같이 생기긴 했어요. 얘네가 그 칸디루 중에 좀 크게 자란 편이라 지금 이게 5-6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요 정도 자라요. 요 정도 거의 20cm가 넘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하게 자라고요. 먹이를 좀 먹다 말죠. 이게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먹이 순치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먹이를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이 주다가 안 먹는 애들은 실지렁이 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어제까지 아예 밥 못 먹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낫네요.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상태가. 참고로 이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보통 인터넷상에서 아수칸디루라고 하거든요. 이제 칸디루가 두 종이 있는데, 하나는 이 블루 칸디루고 또 하나는 대형으로 자라는 이제 학명이 칸디루인 어종이 또 따로 있는데, 그렇게 두 종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격하는 칸디루를 이제 통틀어서 아수칸디루라고 하고, 정확히 이 종류를 지칭을 하려면은 블루 칸디루가 맞아요. 아수칸디루는 그냥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또 색깔만 다른 종류가 있어요. 리스트에 뭐 레드 칸디루도 있고 막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모으고 싶은데 계속 수입하려고 하다가 좀 일이 꼬여가지고 이제야 들어왔어요. 그건 참고로 아쿠아리움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납품용으로도 가져오고 그랬거든요. 어우, 지금 어제 들어왔다가 상태가 안 좋았던 애가 죽어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안 먹다가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공격을 하네요. 이거 이래서 포크에다가 매달아놨던 건데, 근데 아직은 어려서 먹이를 많이 안 먹네요. 아직 소화가 잘 안 되는 먹이라 지금은 이거 제일 잘 먹어요. 이게 실지렁이거든요. 보통 하수 같은 똥물에서 사는 건데 이거를 주는 게 제일 잘 먹어요. 잘 먹죠.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실지렁이 먹이면서 올리고, 사이즈가 한 2-3cm만 커지면 그때부터 미꾸라지 같은 것도 먹어요. 참고로 여기 돌아다니는 이 검은 고기는 그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해서 제가 번식한 애들이에요. 제 칸디루 영상들에 보면은 그 은색 이제 플랜티넘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하는 코이 센세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검은색으로 컨셉을 잡으려고 지금 같이 넣어놓고 키우고 있어요. 오, 배가 금세 빵빵해졌네요. 확실히 실지렁이 좋아요. 좀 좋은 먹이다 보니까.
참고로 얘네 재밌는 게 얘네 배가 고프면은 누워서 자거든요. 그냥 누워서 뒤집어져서 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헤엄을 치잖아요. 이거는 어렸을 때랑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만 이래요. 얘네가 사이즈가 좀 커지면은 누워서 자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서 그거를 찍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고기가 이게 40마리가 좀 안 되게 있는데 아직은 작아서 널널하거든요. 근데 이 칸디루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자라요.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칸디루 올리니까 칸디루는 이제 대형이어도 별 대형이란 느낌이 안 난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여기서 이만해요.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렇게 헤엄을 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수조로 보내야 되고 먹는 양도 제가 기존에 올리던 마이크롭스 칸디루랑은 많이 달라서 얘는 진짜 많이 먹어요. 한 40마리만 있어도 상어급이면은 닭 한 3마리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얘는 먹이주는 맛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른 색깔도 지금 가져오려고 준비 중이라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키우는 거예요. 솔직히 좀 직접 키우기에는 좀 재미도 없는 고기고 감당도 안 되는 고기라 영상으로만 보고 만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오지게 칸디루 수조 컨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정신이 없네요. 원래 기존에 있던 칸디루랑도 합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잡아 먹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같이 넣으면 우리 코이 센세가 주워 먹기 딱 좋아요. 코이가 은근히 이런 것들 잘 잡아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로 키우고 있어요. 부랴부랴. 근데 생긴 것보다 이게 생긴 게 예상보다 좀 뭔가 생각보다 이쁘지 않나요? 좀 상어같이 생겨서 이때는 진짜 어릴 때는 블루 돌핀이 아니라 블루 웨일이 아니라 블루 샤크 같아요. 등지느러미도 뾰족하고 이게 잡지에서도 상어를 닮은 물고기라고 소개된 적이 있어요. 단지 컸을 때가 이제 상어보다는 좀 고래같이 이제 뚱뚱해서 그렇지.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칸디루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이걸로 좀 재밌는 영상을 찍으려면은 저도 좀 얘네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먹이 반응도 올려놓고 사이즈도 좀 키워야 재밌을 거거든요. 그냥 오늘은 아 이런 애가 왔다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가 굉장히 이뻐질 겁니다.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바빠서 아직 번식기를 못 올렸는데 얘가 나중에 굉장히 이뻐질 거예요. 여튼 오늘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요 블루 칸디루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얘네 적응하면은 또 다른 재밌는 영상 찍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어.